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건우 연구원은 또 이제 음식료 업종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료주를 좀 봐야겠다. 뭐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음식료가 뭐 유럽 쪽에서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긴 해요. 그 정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포항도 난리가 나고 그쵸. 그다음에 지금 가을인데 제가 지금 팔을 접고 있잖아요. 더워요. 예. 주말에 엄청 더웠습니다. 간만에 한 15분 정도 걸었는데 땀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쵸. 들어보셨을 텐데 유럽 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년 동안에 지금 보니까 엘니뇨가 두 번. 라니냐가 다섯 번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상 이변이 나올 때마다 항상 식량 위기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식료 쪽이 한동안 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로만 묶였다라고 하면 기상 이변으로 또 음식료 테마가 조금 묶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음식료주보다는 사료주들이 사실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음식료를 택한 이유는 심플합니다. 곡물가가 사실은 그 기상이변이랑 동시에 상승된 거는 2010년, 2020년 딱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상이변이 나타난다고 해서 곡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재 뭐 전쟁 때문에 뭐 이제 곡물 수출을 거의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부각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곡물 테마, 사료 테마들이 조금 많이 날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곡물 수출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이제 사실은 곡물 재고율을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재고율도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는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가가 이제 3분기 때 이제 거의 꼭대기 찍고 내년부터는 이제 기존처럼 어느 정도 약세장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은 음식료 업종에서는 곡물 투입가보다는 사실은 환율이 부담입니다. 고환율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에 관련된 회사들이 평균 저희가 이제 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올렸어요. 한 11% 수준까지 거의 다 올렸고요. 근데 이제 지금 수치상으로 보니까 이 곡물가 오르고 이런 원재료 가격 오른 걸 어느 정도 다 퉁을 치려면 한 최소 15%에서 20% 정도는 판가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판가 이슈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가격 어쨌든 판매 단가를 계속 올리면서 이것들을 좀 상쇄해 나가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음식료 업종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네,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뭐 괜찮은데 좀 저가 매력이 있는 애들. 아니면은 뭐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CJ 제일제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고가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에 이제 슈안스라고 인수한 게 있었잖아요. 그쵸. 뭐 가공 마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농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장 늦게 판가를 인상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 만에 국내 판가를 인상을 하면서 사실은 원가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대상.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소재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업체인데 그쵸. 외부적인 변수가 사실은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 매출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업체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적인 매력도도 지금 충분히 있다. 왜냐면 뭐 박스권에 있거나 아니면 네. 조정당하고 아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공급망 이슈가 완전히 완화되고 3분기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고 하반기 때 더 나아질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음식료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형 음식료 업체들을 뭐 소개를 해주셨어요. CJ 제일제당 네. 대상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최선호주로 저희가 어떤 거를 좀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CJ 제일제당이 나을 CJ 제일제당? 네. 앞에서 제가 고환율이 상당히 음식료 업종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CJ 제일제당이 그 미국 업체를 인수를 했죠. 슈안스라고. 그래서 얘네들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달러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 변동성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크고 해외 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형 회사들이 뭐 CJ제일제당, 뭐 오리온, KT&G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군데 회사가 있는데 실적 개선폭, 그러니까 판가를 인상하고 이게 어느 정도 곡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 실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 순을 보자라고 하면 CJ제일제당이 제일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이 오리온, 그다음 KT&G. 그래서 내년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자회사 중에 셀렉타라고 또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브라질 회사인데 대두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두박. 뭐죠? 식물성 단백질. 아. 네. 네. 사실은 이제 기온 이상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항상 그 동물성 단백질, 고기류 같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육류 가격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대체육에 대한 수요들도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대두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적인 수혜를 자회사인 셀렉타가 또 가져가다 보니 손익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수익이 한 55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1,300억입니다. 네, 거의 한 250% 이상이 증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에서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출은 식품 사업부예요. 그렇죠. 근데 곡물가가 내년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안정화가 될 거다. 근데 사실은 판가가 오르면 안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판가 올린 게 하반기 때까지는 아마 맥스로 끌어올릴 거고,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안 떨어뜨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1분기부터는 정말 증익이 되는 구간이 올 거란 그렇겠네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매력적인 가격일 때 조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이 그런 적기의 찬스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긴 한데 좀 더 기다릴까요? 조금 더 빠질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해가지고 살짝 조정이 올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어서 가장 베스트는 39만 원 초반이나 38만 원 후반. 네. 네, 항상 이제 제가 손절가를 요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데 손절라인이 38만 5천 원이거든요. 요 부근에서 잡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한 45만 원 선 정도까지는 하반기 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이 앞으로 좀 특허울질 테마라라고 선정을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CJ제일제당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해외 자회사 같은 경우에 환율의 방어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 이 판가를 높이고 나서 만약에 원재료 가격들이 이제 안정화를 찾게 되면 수익도 더 극대화될 수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뭐 지금 자리도 적정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CJ제일제당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길건호 FC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네.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